힙합이 아니라 발레. 맞아, 하와이 있을 때 발레를 했었어 어릴 때. 굴러댔잖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때 굴라. 아, 맞다. 굴라를 했다고? 굴라도 아, 굴라댄스. 굴라 진짜로? 하와이 굴라댄스. 지금은 힙합? 지금은 이제 힙합하고 걸스 힙합하고 케이팝하고. 야, 그게 발레를 하다가 넘어오기가 힘들지. 발레가 몇 년 정도 했는데? 발레는 진짜 어릴 때부터 한 10... 그러니까 한국 오기 직전까지 계속 발레만 했어. 근데 사실 발레를 하다가 힙합을 하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 맞아. 힙합을 사랑하는 발레. 아예 달라. 그냥 맞아, 완전 근데 다르다. 원래 하던 것 때문에 힙합을 배우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세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왜냐 신동이도 발레를 오래 했었거든. 1년, 1년 했어. 플래시. 킥하다 발가락 부러져서 못 하는 거. 발가락 부러져. 발가락. 버스기자, 버스기자. 이렇게 신동이 발을 섰다가 우둑! 이러고 바로 부러졌어. 발목이 발목 뒤틀렸다고 그랬나? 발목까지 부러졌어? 그때 내가 출동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때 구조하러 왔어, 승훈이가. 구조하러 왔어. 구조대. 발레는 보여줄 수 있어? 발레랑 힙합이랑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 그래, 보여주고 싶어. 저 신발이 근데 발레 그래. 지금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오. 아, 이런 포인트. 그렇지. 자세들. 뭐 약간 이런. K-POP은 뭐가 달라? 약간 다르죠? K-POP은 이제 조금 더 군무? 쉽게 뭔가 이렇게 탑, 탑. 맞아. 야, 멋있다. 그렇지. 금방 바꾸니까 좋다. 힙합, 힙합, 힙합. 그리고 힙합은 이제 group. 아, group. 맨날 group. 훌라춤, 훌라춤. 훌라춤, 훌라, 훌라. 훌라는 조금 더. 우와, 우와, 우와. 진짜 하나의 사람 같아. 잘해, 잘해. 우와, 우와. 진짜 하나의 사람 같아. 잘해, 잘해. 우와, 우와. 이게 다 훌라는 한 동작마다 의미가 있어. 뭐 약간 바다를 표현하고. 아니, 바다. 모스키 뜨는 의미 없던데, 그냥. 모스키 뜨 댄스. 모스키 뜨 댄스는 모두 맞아. 공연하면 이제 처음엔 여자들이 아, 이렇게 오프닝 하면 그 남자들. 아저씨들이 나와서 모스키토 댄스를 어 진짜 아, 있는 거구나. 이게 근데 이 바다야 이 바다. 아, 이게 어? 산이고 어, 산. 이게 바다. 나 이제 알았어. 음악 뭐 없어? 그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흥얼대는 거 뭐 있어? 없어 음악. 밤이지. 너무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너네 불러주면 준비 좋을 텐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없나? 소라 디스카. 아, 너무 옛날 거 아니야? 태어나기 전에 Friday.